자, 그 다음에 부증성이라고 있어요. 부증성. 부증성이라는 것은요.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을 해서요,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 없다라는 특성을 우리가 부증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파생 특성에 보게 되면요, 얘는 일단 이 생산비 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기 이렇게 강이 이렇게 있을 때요, 물막이 공사를 해서 흙을 메워 넣었어요. 그러면 강이 사라지고 육지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물리적인 양을 우리가 만들어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토지 경제학에서는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용상의 전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부증성의 예외 있죠. 왜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이라든가 간척 사업을 통해서 국토 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죠. 그럼 부증성의 예외라고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에? 부증성의 예외. 부증성의 예외는 없어요. 에? 이거 공유수면 여러분들 저기 새만금 간척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면 그 사업을 해서 이렇게 면적이 늘어났냐면 그거 아니라고요. 요거 요만큼 늘어나는데 이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 사업으로 이게 국토 면적을 증가시키는 게 쉬울 것 같으면 요쪽에 울릉도 뒤에 여기 독도 있죠? 여기까지 지금 육지 만들어서 이렇게 끌어올 거면 될거 아니야? 그럼 일본 애들이 뭘 얘기하겠어요? 내륙에 있는 애인데. 그렇잖아요? 부증성의 예외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가끔 출제자들이 이용을 해요. 그렇듯한 말로 포장해서 부증성의 예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성의 예외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 세 번째 얘기한 거예요. 입문서부터 해서 옆에다 명시해 놔야 돼요. 그죠? 오늘 보니까는 우리 작은 이처녀 막내 이처녀 왔고 또 이처녀 왔고 이처녀 왔고 최처녀 어디 갔어? 어? 소식을 몰라? 그 뒤에 또 이처녀지 맨 마지막에 어? 이처녀 또 오랜만에 왔네? 3월부터 열심히 하는 거야? 어? 아버님의 기대에 부응해야지. 그렇잖아? 이게 뭐 열심히 한다고 저기 하고, 아직도 뭐, 그죠? 여기 와서 얼굴 한 번만 본 친구도 있어요. 한 번만 얼굴 딱 봤는데, 열심히 하겠다라고 그러고 다시 소식이 끊겼어요. 그래서 3월이면 또 등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전히 뭐 지금 소식이 없어요. 여기 우리 고촌각은 오늘부터 이번 달부터 개강해가지고 오전에 학교 수업 듣느라고 저녁에 이제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봐야죠 또. 그리고 오늘 또 그분도 안 보이시는 것 같네. 지난주에 한번 또 오셨었는데 남편분이 권유해가지고 중개사 자격증 따라고 보내가지고 나온 분이 있는데 참, 참. 근데 박관 양반이 7, 8년 전에 동차 합격해서 땄대요. 지금 중개업 하고 있대요. 그래서 부인을 내보낸 명이에요. 그 제가 부터시 경고했거든요. 이번에 동체 합격 못하면은 평생 책 잡힐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분도 조금 그랬던 게 뭐냐면 3월 2일 날 왔어요, 지난주에. 그럼 통상 3월 2일이면 첫 진도 나갈 줄 알고 아마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2월 달에 구정 연휴에서 쉬어가지고 지난주에 간평 마무리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진장이 어렵다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거를 처음 들었으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안 들은 상태에서 간평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에 산방식 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었으니까 부담이 됐나 보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두번 지문을 쓴게 이거예요.
부정성으로 인해서요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을 시키고요 최유 용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기존에 보면 입문 특성에 가면은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있죠. 예, 이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부정성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걔도 당연히 최유 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기존에 계신 분들은 지난번에 우리 지대론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지대론 고전학파가 있고 신고전학파가 있었잖아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토지의 자연적인 특성을 인식을 하고 부증성이라는 걸 인정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우리가 생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대를 뭐로 간주했어요? 불로소득으로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간주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산요소 하게 되면 토지가 있고 노동이 있고 자본이 있죠. 그럼 생산요소 가격을 얘기하면 얘가 지대가 있고 임금이 있고 이자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임금하고 이자 있죠.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아니거든요. 노동자는 노동이라는 근로를 제공해야지만 임금을 얻을 수 있고 자본가는 투자 운영을 잘 해야지만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노력소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지대라는 거는 토지 소유자가 단순히 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인 거예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래서 일종의 이걸 무슨 소득이라 한다. 불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지대를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아까 얘는 생산비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생산비 법칙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설명이 된 것처럼 재화의 가치는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한 비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10원이 들어가면 가치도 얼마? 10원이고 비용이 100원이 들어가면 가치도 100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토지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진 재화가 아니잖아요. 그럼 걔는 비용이 제로잖아요. 비용이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걸 갖잖아요. 지가를. 지가라는 게 토지 가치의 준말인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왜 지가가 형성이 되겠어요? 토지는. 어? 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지대를. 이 토지에 대한 사용료 있죠? 이걸 벌어들 수 있기 때문에 얘가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대가 앞으로 많은 지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지가도 비싸지는 거예요. 이 사용료가 적게 나올 것 같으면 모두 싸지는 거예요. 지가도 싸지니까 지대하고 지가는 비례관계라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지대론을 할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연물이면서도 얘가 그러기 때문에 지대하고 뭐를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가를 발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해가지고 얘를 다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다 없다. 생산할 수 없으니까 항상 무슨 이용이 되게끔 써야 돼요. 최유효 이용이 되게끔 써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시험에 두 번 나온 거예요. 이게 작년 시험에도 이게 1번 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고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라고 해서 출제한 거는 작년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나왔던 거라고요. 23회 때인가.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그것도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이용을 촉진한다고요? 집약적 이용이라는 걸 촉진을 해요. 그렇죠? 그 우리가 집약적 이용이라는 거는 뭐를 집약적 이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지대론 할 때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는 거 해 봤었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산 요소 그러면 토지 노동 자본이 있는데 만약에 토지하고 자본에 두 가지 요소만 투입을 해서 생산을 한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토지를 사용을 하든 자본을 사용을 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같아요. 그러면 생산자들은 두 개의 요소를 투입해서 생산을 할 때 가급적이면 값이 싼 생산 요소를 더 많이 투입하는 게 이익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심 지역이 있죠. 도심 지역은 땅값이 싸요, 비싸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도심 지역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토지를 이용할 때는 자본하고 뭐를 결합해서 이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토지를. 그럼 도심 지역까지 땅값이 비싼 것은 자본에 대한 투입비를 늘리는 대신에 토지의 사용량은 줄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이용이다? 집약적 이용인 거예요.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을 크게 하는 게 집약적 이용인 거예요. 근데 외곽은 토지 가격이 싸니까 토지 사용량이 늘어나고 자본의 투입비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요런 요렇게 등량 곡선 그리면 A하고 B점 나오면 A점에도 10에다 1을 곱하면 20 나온다 그랬죠. 2에다 10을 곱하면 2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토지를 사용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같은데 도심 지역같이 땅값이 비싼 곳은 무슨 이용을? 집약적 이용을. 외곽은 무슨 이용을? 조방적 이용하는 게 그게 최유 이용이다라고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땅이 생산이 안 되는데 좁은 공간에 많은 수요가 모여드니까 그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토지를 뭐로 대체해서 자본으로 대체해서 우리가 집약적 이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양을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증성으로 인해서 무슨 이용을 촉진할 수밖에 없다. 집약적 이용을. 그러니까 대표적인 성질로 잘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거기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 된다는 것은요. 경제에 가서 또 하시면 되겠고. 일단 뭐 이런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영속성이에요. 그죠? 자, 이 토지 있죠? 아, 이 공간으로 인식되는 토지 있죠? 공간 인식 토지. 얘는 시간의 경과라든가 또는 이 사용 등에 의해서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뭐라 그런다? 그걸 영속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특성이 뭐냐면요. 요렇게 시간의 경과하고요. 사용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가상각을 우리가 물리적 감가상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뭐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감가상각이. 근데 여기서의 감가상각이라는 건요. 별다른 언급이 없어도 무슨 감가라는 거예요? 예, 네, 물리적 감가라는 거예요. 이게 한번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을 때 영속성으로부터 파생되는 그죠 내용을 물어봤을 때 이게 1번 지문으로 나왔을 때 그때 이게 이의신청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게 물리적이냐 경제적이냐를 표현하지 않으면 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줬는데 문제 자체가 토지의 특성을 기준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토지의 특성 기준하면 영속성은 기본적으로 물리적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물리적이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면 얘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러면 얘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라는 게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성립할 수가 없죠.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으니까. 건물은 우리가 신축인 상태에서 사용을 전혀 안 하더라도 닳아 없어지잖아요. 이 풍화 현상에 의해서 바람하고 시멘트의 마찰로 인해서 조금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닳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토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또 한 거죠. 자, 부동산 가격의 특징을 보면 부동산 가격은 일반 재화는 달리 가격하고 임대료로 표시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일반 상품은 물건 자체의 가격밖에는 표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토지는 가격하고 임대료의 두 가지로 표시가 가능해요? 네? 왜 두 가지로 표시가 가능해요? 아니 일단 제가 뭐 설명하다가 물어봤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어, 얘가 있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거 분필 100원에 사가지고 그죠? 월요일 날은 공법 선생님한테 이거 예 들어서 100원에 사서 50원에 임대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오면 이거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소모성 제한은 임대가 안 된다고요. 그죠? 토지는 5년 10년 50년 100년을 임대를 줘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래전으로 돌아가면은 1997년도에 영국 애들이 홍콩을 중국 정부에 반환했잖아요. 100년 동안 쓰다가. 그렇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얘가 수명이 영속적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동산에는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라고. 그죠? 사용권만을 넘겨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소유 이익과 사용 이익이 있죠. 이거를 향유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자본시장과는 달리 무슨 시장이 발달하게 돼요?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근거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지문으로 잘 쓴다고 얘기한 거죠. 영속성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거기 파생 현상에 보면 동그라미 5번에 있죠.
소유익과 사용익의 분리를 가능하게 하며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 그런 논리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토지는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고 그랬죠. 그쵸? 뭐랑 똑같이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이. 그쵸? 그래서 우리 저기 있는 처녀들이 시집 갈 때 친정 어머니가 시집 가기 전날 손에 쥐어주는 거 있다 그랬죠. 옛날 같으면 금반지 이런 거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집 갈 때 나중에 급한 일 있으면 욕이 날 때 써라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반지가 그 어머니가 예전에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또 줬던 게 물려서 가는 거죠. 근데 급한 일이 없으면 그냥 장롱에 보관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든지 급한 일 있을 때 내다 파면은 그 가치가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도 이런 금이나 다이아몬드처럼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 자산으로서 선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3번에 토지의 가치 보존 수단이 우수해서 토지로부터의 수익이 영속적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 영속성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현재보다는 미래에 초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라면을 구입을 할 때 라면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주택을 분양을 받거나 토지를 살 때는 미래의 변화를 본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다? 영속성에서. 에?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이제 다음번에 돌아올 때 하면은 좀 낫겠죠. 그죠? 뭐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쪽지 시험을 수시로 봐야죠. 그렇죠? 어쨌든 합격은 시켜야겠으니까. 그렇잖아요. 되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그래요. 참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아니 그 되긴 돼야 된다 그러시면서 남아서 공부는 하셔야 되는데. 그죠? 자, 개별성이라는 게 있어요. 물리적 측면에서요. 토지는요, 다른 토지와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체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개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이 개별성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일물일가의 법칙이 있죠. 예, 이게 성립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개별성에 보게 되면 파생현상에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죠.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을 어렵게 한다고 되어 있죠. 자,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거는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곳에서만 성립이 가능해요. 요거는 상품의 동질성을 전제로 한 거예요.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상품 가격은 하나만 성립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현실적으로 이 법칙은 성립이 안 돼요. 스타 땡땡이라는 커피 있죠. 예, 얘는 전 세계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얘네는 똑같은 원두를 롤스팅해 가지고 커피를 만들어서 판매할 때 전 세계 커피 한 잔의 가격이 같으냐면 틀리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중에서 가장 비싸게 파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그런 거 절대 빠지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명품이 있죠. 제일 비싸게 팔리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그런 건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법칙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지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뭐가 틀리다는 거예요. 위치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는 토지 간에 대체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똑같은 위치를 갖고 있는 토지가 없겠어요? 이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위치의 차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됐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만약에 움직일 수 있으면 똑같은 위치가 겹쳐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런 논리가 성립을 안 하겠죠. 그래서 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된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없는데 여기 개별성이라는 거는 토지의 자연 특성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개별성이라는 거는 건물이라든가 기타 계량물에도 이 개별성이라는 특성은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에? 건물이나 기타 계량물에는 이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난다고요. 그것도 시험에 낸 거예요.
자, 똑같은 날짜에 완공이 된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그죠? 얘네에 대해서 발생하는 감가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죠. 이게 다 틀리다고요. 누가 관리했느냐에 따라,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감가나 수익의 정도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성이라는 특성은 토지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나 기타 계량물에도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시험에 쓴 거예요. 출제를 해서.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그걸 출제했을 때는 또 착각을 유도했겠죠. 개별성이 토지의 특성인데 이게 건물에 적용이 되나? 이렇게 하면서 가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개별성에 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인접성이라고 있는데요. 이거 연결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모든 토지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필요에 따라 경계를 나눠서 쓸거 아니에요. 국경이나 도계나 군계나 개인 소유간의 경계를 나눠서 쓰겠죠. 그럴 때 인접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주변 토지가 딱 붙어 있는 상태를 인접성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붙어 있는 토지가 발생하겠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붙어 있는 토지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자, 여기 A라는 거는 갑의 소유의 땅이에요. 그럼 갑이 자기 소유의 땅에다가 이렇게 주택을 건축을 하죠. 그러면 소유권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담장을 설치를 해야 돼요. 자기 땅 기준으로. 근데 우리나라 정서는 이렇게 밀고 들어가잖아요.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라고. 그러면 이 경계관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붙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왜 외부 효과를 얘기를 하냐면 주택이 있는데 요 주변에 공장이라든가 유해시설이 들어서면 얘가 피해를 볼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 토지하고의 협동적 이용을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부동성에서 파생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문은 안 들어와요. 지문으로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내용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요 다음에 나오는 게 토지의 무슨 특성이에요? 자, 요거는 후천적이자 가변적인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입문 특성이라는 거는 요 자연 특성에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일단 부동성으로 인해서 지리적 위치는 우리가 이동시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다 없다. 생산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이 토지라는 자원을 매개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이두 가지 요건은 엄청난 큰 제약 조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지리적 위치는 이동을 못 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변화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위치의 제약에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자, 충남 연기군 일대하고요. 조치원을 합쳐가지고 이게 행정도시인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얘가 연기군으로 있을 때나 세종시로 있을 때나 이 위치는 똑같아요. 지리적 위치는. 근데 무슨 위치는 변화가 발생한 거예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변화는 가져온 거죠. 종전에 비해서 인구 밀도는 많이 높아졌고 가격대는 얘네가 훨씬 비싸고 행정 단위도 틀려졌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식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지리적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다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증성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게 이거예요. 용도의 다양성 있죠? 예. 용도의 다양성은 부증성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면 아까 우리는 지구라는 거는 단 하나의 거대한 토지 자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 필요에 따라 택지라든가 농지라든가 임지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쓰고 있어요.
근데 도시 지역에서는 세 가지 용도 중에서 택지 지역에 대한 수요가 제일 많을 거라고 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구에 이렇게 혹을 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이거를 쓰겠어요? 택지의 수요가 많아지면 임지로 쓰던 것의 일부를 택지로 전환시켜서 쓰는 거예요. 농지로 쓰는 것의 일부를 뭐로? 택지로. 이렇게 해서 용도 전환을 통해서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물리적 양이 늘어난 게 아니죠. 원래 있던 양에서 다른 용도로 쓰던 토지의 사용을 줄여서 다른 용도로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도를 전환을 시켜줄 때는 무슨 이용이 되게끔 전환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최유 이용이 되게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제에 가게 되면 물리적 공급이라는 게 있고 경제적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곡선은요, 기울기가 이렇게 수직선이에요. 이게 수직선이라는 거는 여기 만약에 면적이 1000평방미터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이 양이 불변이라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해요. 이렇게. 이게 경제적 공급 곡선이에요.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변했다는 것 뿐이지 이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 거지 물리적인 양을 늘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게 용도의 다양성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용을 필요로 한다는 거는 최유 이용을 필요로 한다는 거는 부증성하고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간평에 가게 되면 최유 이용 원칙이라고 우리가 해봤죠. 부동산을 이용할 때도 최유효 이용이 되게끔 가치를 평가할 때도 최유효 이용 상태로 평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최유효 이용 상태로 평가에 대한 근거가 있었잖아요. 근거. 근거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부증성하고 용도의 다양성.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뒷페이지 넘어가면 32페이지 그 상단에 가면 용도의 다양성을 통해서 창조적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돼 있죠. 그 창조적 이용이라는 게 뭐냐면 주어진 위치에 새로운 용도를 부여하는 것을 창조적 이용이라는 거예요. 농지를 쓰고 있을 때 용도가 택지로 변경이 되면 새로운 용도가 지정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 보면 이행과 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돼 있죠. 이행과 전환이라는 게 아까 여러분들이 배우신 후보지 이행지 이런 거라고요. 그럼 결국 후보지 이행지라는 것도 용도만 바꿔서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작년 여러분 시험에 틀리게 준 게 뭐냐면 부증성이 있죠. 예, 부증성은 이게 자연적인 특성이라고 해서 얘는 무슨 공급이 불가능하게 한다. 용도적 공급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러면 틀리다고요. 얘는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거지 용도 변경을 통해서 무슨 공급은 가능한 거예요. 용도적인 공급은 가능한 거예요. 용도의 다양성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게 용도의 다양성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병합 분할 가능성이나 분할 및 합병의 가능성이나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죠? 예. 얘네들은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위치의 가변성하고 뭐하고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뭐다?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고요. 우리가 이용 목적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거나 합병해서 쓸 수가 없으면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개념도 성립이 안 되고요.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거기 보면 파생현상의 병합 분할을 통해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얘네가 충남 연기군이 있으면은 대부분 이제 농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농산 진대 가면 대부분 2차선짜리 도로 있고요. 도로 주변에 보면 조그만 뭐 구멍가게, 조그만 자전거포, 조그만 농기구점, 조그만 식당 이런 게 이제 도로가에 있고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농가 주택이 있고 비닐하우스점이 있고 여기 다 농지 막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얘가 세종시로 바뀌면서 구획 정리가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차선이 확 넓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농지였을 때가 다르게.
그러면은 이게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철거돼서 없어졌고 도로 이면에 있던 농가주택 등이 전면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렇게 대로변이 됐고 이게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기 있는 농가주택을 활용해서는 대규모의 건축물을 못 짓는다고요. 오피스나 상가나. 그럼 결국은 개발업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다 사들일 거 아니에요. 사들여서 일단에 토지 만들어서 이렇게 대형 건축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위치의 변화와 용도의 변화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원이 안 되면 곤란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나오는 게 그게 병합분할의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인문 특성은 얘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얘들은 얘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한 번에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아, 기타 인문적인 특성이나 뭐 이런 거는 참고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36페이지 가면 토지 특성 이런 거 나오죠. 그럼 거기 보면 그 1번에도 영속성,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그 다음에 5번은 분할 또는 합병의 가능성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인접성의 표현은 안 들어온다고요. 그 밑에도 나오는 게 이제 부증성 물어봤고요. 옆에 3번 문제도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부동성, 영속성, 그 다음 부증성, 개별성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표현은 안 나오니까 위에 거 네 가지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셔서 5번 문제 한번 가보세요. 38페이지에. 5번에 가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물어봤죠.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다 빨리 풀라고 준 거라고 그랬죠. 기억에 가면 토지의 집약적 이용 나오죠. 이건 부증성이잖아요. 그러면 영속성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럼 밑에 지문에서 기억 들어가는 다 빼야 돼요. 그러면 1번하고 3번하고 4번은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남는 게 2번하고 5번이 남잖아요. 차이가 디귿부터 차이가 나잖아요. 디귿을 갔는데 임장활동 나오니까 이건 부동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 문제에서 옳은 거 모두 고르라고 그러면 다섯 개를 다 풀고 지문에서 찾으면 안 돼요. 하나 풀고 지문에서 이렇게 제거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부동산 속성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인문 특성은요. 그 지문 한 줄 정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얘네 네 가지 들어올 때 하나 정도 이렇게 툭 들어오는 개념이니까 기본적인 것만 제목만 알아도 대충 구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속성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토지의 본질적인 가치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토지 경제학자인 바로에너 학자는 한 7가지로 분류해 놓은 건데 우리나라 김용진 교수가 한 6가지로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우리 교재는 공간하고 그 다음에 위치 개념이 있죠. 예, 그런 정도만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죠. 이게 속성이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자산. 옛날에 우주라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안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시험상에서 이제 인용을 하면은 공간하고 뭐 정도밖에 없다. 위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제 두 가지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환경에 대한 거는요. 아주 오래전에 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요 정도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토지를 인식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간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토지의 공간은 몇 차원으로 되어 있어요? 3차원 공간으로 되어 있죠. 지구의 단면을 이렇게 잘라보면 수평이 있고 공중이 있고 뭐가 있어요? 지하. 옛날에 우리가 농사 지을 때는 이 토지의 공간 개념은 수평만 봤을 거 아니에요. 농사 지을 때는. 근데 산업화 되면서는 전체를 다 보겠죠. 이렇게 확장이 되니까 법률로서 재산권이 보장되는 근거가 되죠. 확대됐겠죠.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권리가 미치는 범위는 수평만 인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산업화가 되면서는 상하도 기준하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 212조에 보면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라고 이렇게 규정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에 대한 개념이 3차원으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거기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라고 돼 있죠. 예, 이거는 영미법에서 우리가 구분하는 개념인데 그냥 있는 대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인 범위 그러면요.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거기 다 있어요. 그죠?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양가로 이번에 돼 있죠. 예. 근데 그 밑에 가면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이라고 돼 있죠. 이 공간적인 범위가 그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요. 공간적 범위하고 내용적 범위로 구분을 해요. 근데 그거는 영미법에서 구분한 개념이니까 그냥 공간 개념만 보면은 우리 교재에서는 일단 공중권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지표권이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지하권. 그래서 이 공간적인 범위 하면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해요. 세 가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공간에 미치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는 공간을 무한대로 인정해 줄 수는 없겠죠. 무한대로 인정하게 되면은 항공기들이 지날 때마다 통행료 물어야 될 건 무슨 그런 불상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고도까지만 이 권리가 미치는 거 보고 그 이상은 우리가 공적인 공중권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사적인 공중권과 뭐로 공적인 공중권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분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면 41페이지에 공중권에 종류하게 되면 사적인 공중권이 있고 공적인 공중권이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나눠 쓰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개발권 양도제라는 게 여기 들어오는 것 있죠. 예, 이거는 예전에 시험에서 공중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있죠. 그 중에 하나로 개발권 양도제, 용적률 인센티브제 뭐 이런 거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언급이 돼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책에서 우리가 지역 지구제 할 때 묶어서 우리가 설명을 하죠. 기억하시나요? 지역 지구제에서 발생하는 토지 이용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개발권 양도제고 토지 이용 규제의 경직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뭐겠어요? 그게 계획 단위 개발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요. 여기 괜찮아요. 뭐 어느 땐가 하여간 미안함을 느낄 때 얘기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어느 땐가 지금은 뭐 아직 뭐 3월인데요. 뭐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5월이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5월달이 되면 또 공부 안 할 거 아니에요. 날이 너무 좋아서. 그죠? 5월이 되면 일로 햇살이 쫙 또 들어온다고요. 그죠? 그리고 혼자서 갑자기 또 회의를 느끼는 거죠. 이 좋은 날에 나는 왜 여기 앉아있을까? 뭐 이런 생각 들면서 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타나요, 또. 그리고 또 여름 되면 또 등장하고. 집에 가시면 공부 하시나요? 이거 복습? 생각은 굴뚝 같은데, 그냥 뭐, 그거 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그래도 맘만 먹고 하면은 한 3개월이면 되겠지 뭐 이런 거 생각하시나요? 이거 시간 많이 걸려요. 예, 나중에 용어 정리하려고 그러면. 예? 그 나머지 그럼 1차는 야, 민법은 열심히 하나요? 민법은? 그럼 걔도 안 하는 걔도 안 하나요? 아니 이거 뭔가를 하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내 표정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일주일 내내 아침마다 고민하시죠. 오늘 갈까 말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학원 앞인 거죠. 여기 간혹 가다가 오늘 간신히 왔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간신히, 예, 간신히 왔다는 거죠. 쉬고 싶은데 참. 여기 내일도 수업 있나요? 없어요. 그래 다행이군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버티기시는 거예요. 한 시간만 버티기면 집에 갈 수 있고 주말도 쉴 수 있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수업이 제일 힘들어요. 목요일 날이 마지못해서 학원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목요일 날 되면 피로감이 그게 쌓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물어도 반응이 참 힘들어요. 그게. 근데 시간은 가고 있고 오늘 벌써 3월 9일이잖아요. 그죠? 금방 가요. 3월 달. 좀 있으면 여러분들의 옷차림이 간결해질 거예요. 반팔로.
그죠? 그 팔길이 다시 길어지면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금방이 금방. 자, 여기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는 그 뒤에 가서 이제 또 그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제가 그때도 그랬었어요. 지역지구제할 때 개발권 양도제 왜 우리가 앞에서 공간 개념할 때 한번 그때 만났었잖아요. 그럼 또 못 들은 채 해요. 그럼 또 여기 오면 이거 보여주고 다시 또 가는 거예요. 그죠? 정리 한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표권이 있어요. 지표권이라는 거는 지표상의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해요. 작물을 경작을 하거나 건물을 건축하거나 물에 관한 권리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물에 관한 권리 얘기했었죠. 물에 관한 권리를 보면요. 지표상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물 및 토지에 관한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면 유역주의하고 선용주의로 이렇게 구분하고요. 나라에 따라서는 절충주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수변지역에서 쓰고요. 이거는 건조지역에서 써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 쓴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거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변지역이라는 건 비가 오는 지역을 얘기를 해요. 여기 만약에 이렇게 수로가 흐르고 있을 때 유역주의라는 것은요. 유역지 주변에 이 토지 소유자들은 이 수로의 물을 골고루 나눠 쓸 수 있다는 것이 유역주의예요. 물을 골고루 나눠 쓰다 보면 물이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참고 기다리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갈이 되니까 골고루 나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건조지역은 비가 안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온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골고루 나눠 쓰다가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됐을 때 건조지역은 비가 안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물 경작을 다 망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용주의는 먼저 온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먼저 온 사람이 이 지역에다 땅을 갖고 있으면 자기 쪽으로 이렇게 수로의 방향을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이. 근데 우리나라는 비가 오니까 무슨 주의 쓴다. 유역주의 쓴다. 그 정도로 인식하시면 돼요. 시험에서 이걸 인용한 적은 아직은 없어요. 근데 모의고사 선생들이 가끔 지문 쓸 때 뭐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거까지 설명했어요. 유역주의가 있고 선용주의가 있으면 어느 게 더 합리적이라고 그랬어요. 유역주의하고 선용주의가 있으면 에? 그런 건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비가 오는 지역은 유역주의가 합리적이고 안 오는 지역은 건조주의, 선용주의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지하권이라고 돼 있죠. 예. 지하권에서는 이제 뭐만 정리하시면 되냐면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 광물이 있죠. 이거는 민법상의 소유권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이건 소유권의 대상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이거는 광업법상에서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걸 두 번 낸 거예요. 미채굴 광물은 민법상의 뭐가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해서 두 번 주는 거예요. 그리고 18회 때까지 17회 18회 나오고 얘도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실상 이거밖에는 낼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소유 땅에서 석유나 뭐 이런 거 터진다고 그래갖고 그걸 개인 소유를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 사는 나라는 인정 안 해줘요. 잘 사는 나라는 인정해주고. 그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개인 소유 땅에서도 유전이 터져도 그걸 개인 소유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미국 애들은 텍사스 재벌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전지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왜 미국의 대통령 중에 보면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라고 있어요. 그 부시 가문이 유명한 텍사스 재벌이에요. 그게 거기 유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 내용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지하권에 가게 되면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밑에 가면 우리나라는 지하철 건설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의 지하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때 공익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 뭐를 해야 된다? 보상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걸 얘기하는 게 밑으로 가면 한계심도라고 있죠. 일본에서는 대심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토지 소유권자가 일정한 지하 공간까지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어요. 그 기준이 한계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보상을 해줘요. 그 서울에 가면은 지하철 9호선이라고 있어요. 지하철 9호선이 이게 강서 쪽에서 이렇게 강남으로 들어가는 노선인데 얘네가 이거를 파는 과정에서 반포동 일대 그 지하 공간을 이렇게 뚫고 간 거였었어요.
그래서 반포동 일대 이 지역 주민들에게 한 150억 인가를 보상해 줬을 거예요. 가구당 나눠 가니까 뭐 가구당 하면 큰 돈은 아니겠으나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도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가면 위치성이라고 있어요. 자, 일단 부동산의 위치는요, 크게 나누면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고 무슨 위치가 있다? 상대적. 절대적 위치는 지리적 위치예요. 여기 있는 상대적 위치는 가장 크게는 경제적 위치를 얘기하고요. 경제적 위치 안에는 사회적 위치와 행정적 위치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얘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지리적 부동성에서. 근데 경제적 위치, 상대적 위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없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 위치의 변화에 따라서 토지의 위치의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 협의, 광의, 뭐 최광의 이거는 뭐 참고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토지의 위치의 가치 있죠. 위치의 가치를 판정할 때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는요, 이걸 가지고 판단했을 거란 얘기죠. 비옥도를 가지고. 땅이 얼마나 기름지냐, 얼마나 많이 수확할 수 있느냐, 이게 기준이었다면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도시지역에서는 비옥도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게 접근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접근성에 따라서 토지의 위치의 가치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면은 갑자기 도로가 새롭게 뚫리거나 아니면 지하철역이 신설이 되면은 갑자기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접근성이. 아까 제가 왜 지하철 9호선 얘기했을 때 강서 지역에서 이렇게 강남으로 가는 9호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얘가 없었을 때는 강서 지역이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거를 강남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거를 정할 때 여기가 가격이 싸고 여기가 비싸더라도 어쩔 수 없이 여기다 주거를 정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얘가 연결이 됐잖아요. 뭐가 좋아진 거예요? 접근성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주거가 대강 일로 이동을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확 또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도시적에 있을 때 위치의 가치는 어디서 결정이 된다? 접근성에 의해서. 그러면 이 접근성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거기 43페이지의 중간에 접근성과 부동산의 가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접근성이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거리적, 경제적, 시간적 부담의 정도를 말한다고 돼 있죠. 그 부담의 정도에서 발생하는 이 상대적 비용을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상대적 비용이 뭐 얘기하냐면 이걸 교통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통비용이라는 거는 이동할 때 소요되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하고 노력이 있죠. 네, 이것도 다 포함한 걸 교통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통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교통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접근성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이 돼 있죠. 그렇잖아요. 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쉽게 많이 모일 수 있잖아요. 거기에 상권이 발달돼 있으면 사람들이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면서 물건을 구매하기가 편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교통 비용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접근성이 좋으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반드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네, 그거는 접근성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접근의 대상물이 뭐냐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죠. 접근의 대상물이 편익시설이면 가치가 높아져요. 근데 얘가 만약에 위험이라든가 혐오시설과 가깝게 있으면 오히려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시설이 뭐냐에 따라 틀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근의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편익시설이라 할지라도 너무 지나치게 가까우면 오히려 가치가 감가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철길 옆에 주택이라든가 시장 안에 상가주택이라든가 그죠? 버스 종점 옆에 주택이라든가 이렇게 기본적인 소음에 시달리는 곳에 있는 애들은 접근성이 좋더라도 오히려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리와 뭐 얘기하겠어요? 거리는 가까워도 접근성이 안 좋은 경우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뭐 얘기하냐면 주차장 있죠? 또는 일방통행길 이런 것도 있죠? 우리 학원은 이 주차하기는 편리한가요? 여기 주차장은 여유가 있나요?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은 주차 공간이 확보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눈앞에 건물이 있어도 거기다 바로 들어갈 수가 없죠. 한 뭐 50m, 100m 떨어진 곳에 차를 파킹해서 다시 글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거리상으로는 가까워 눈에 보이긴 하더라도 뭐는 안 좋은 거예요. 접근성은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용도와 접근성이라고 그래요.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과 판단 기준은 틀려져요. 소매 상점은 접근성을 중시해요. 사람들과 잦은 접촉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강한 흡입력이 있거나 독점력이 있는 부동산이 있죠. 관공서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접근성을 별로 중시하지 않아요. 필요한 사람이 찾아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 틀려지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환경성은 참고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48페이지에 이제 경제론이 있어요. 거기 하시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들어오세요.